네, 안녕하십니까. 에자일 스크럼의 이해 및 오픈소스 에자일 아이스 스크럼 툴 사용법 영상 촬영하게 된 아주대학교 20학번 최규원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목표는 에자일 방법론,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이해 및 오픈소스 에자일, 그리고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툴인 아이스 스크럼의 사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구성, 그리고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통한 개발 프로세스 과정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후 스크럼에 대한 이해가 완료되었다면 아이스 스크럼을 통해 기초를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자일 방법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자일이 나타나기 이전 소프트웨어 시장은 워터풀 방법론, 폭포수 방법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 그리고 PPT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각 작업이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의 단계별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설계, 만약에 외주를 받는 시기였다면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등의 설계, 디자인, 개발, 테스트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됩니다. 이 워터풀 방법론은 업무 진행이 직관적이고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의 진행이 명확하기에 순차적인 개발 방식은 요구사항의 변화 그리고 문제 발생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딱딱한 개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자일 방법론이 나타납니다. 에자일이란 기민한,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요구사항의 변화 그리고 문제 발생에 대해서 수정하는 과정에 집중하는 방법론입니다. 과정에서 일정 주기를 가지고 테스트를 거치며 되돌아갈 시간을 가집니다. 짧은 사이클로 제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인데 이는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변화를 하나의 고정값으로 전제하여 1주 그리고 4주까지의 작은 주기를 가지고 디자인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사진은 워터풀 방법론과 에자일 방법론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인데요. 워터풀 방법론은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피드백에 대한 대응이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적고 유동성이 낮은 프로젝트에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소프트웨어 시장은 요구사항이 많이 바뀌는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에자일 방법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팀원들 간 소통과 협업을 중요시합니다. 이 내용은 이후 스크럼을 설명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이 적합한 경우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개선이 빠르게 필요할 경우, 요구사항이 변경되거나 문제 발생이 잦은 프로젝트,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기업 등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에자일 선언문의 전문입니다. 의역이 조금 들어갔지만 번역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프로세스, 도구보다 개인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포괄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계약 협상보다 고객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계획을 주어진 대로 따르기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쪽을 택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호작용만을 중시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프로세스 도구보다 포괄적인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등으로 기존의 방식도 중요하지만 이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의 대응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서 얻을 수 없었던 요구사항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그리고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개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오해하기가 쉬워 가져온 내용인데 에자일 방법론은 하나의 개발 모델이 아닙니다. 에자일 방법론이란 여러 개의 개발 방식이 모여서 하나의 개발 방법론 집합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법론이라는 개발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사상적 기반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개발 방식, 개발 방법론들이 모여 하나의 에자일 방법론, 틀을 이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을 이루고 있는 애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가 스크럼 방법론입니다. 스크럼 방법론이란 애자일을 이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애자일 방법론의 한 유형으로서 애자일이라는 방법론 큰틀 중에 스크럼 방법론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럼 뒤에 방법론이 붙는지 프레임워크가 붙는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등 다양하게 뒤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보고서, 논문 등을 참고하여 온 것이므로 제가 방법론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크럼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구조와 지침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스크럼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 자료에 따라서 방법론, 뭐 프레임워크 등 이름이 많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구성입니다. 스크럼은 스크럼 팀과 스크럼 이벤트로 주로 나누어집니다. 스크럼 팀은 스크럼 팀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멤버들의 개별 역할, 그리고 스크럼 이벤트란 스크럼을 진행하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 개발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스크럼 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스크럼 팀은 주로 세 가지의 역할로 분류됩니다. 프로덕트 오너, 스크럼 마스터, 디벨로퍼스. 그래서 먼저 프로덕트 오너 같은 경우는 제품을 책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관계자와 상황을 공유합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투자자, 주주, 아니면 외주를 맡긴 사람, 기업 등으로 이 팀에게 제품 개발을 요청하는 사람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품 백로그를 제작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제품 백로그란 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요구받은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틀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 스크럼 마스터란 이 프로덕트 오너로부터 제품 백로그를 전달받아 이 제품 백로그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해야 하는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전반적인 스크럼 진행 상황을 총괄하는 감독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벨로퍼스란 이 제품 백로그를 스크럼 마스터가 전달받았잖아요. 이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 열심히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앞서 중요한 단어들을 써봤는데요. 데일리 스크럼, 스크럼 리뷰, 스프린트 레트로스펙티브는 이후 설명할 예정이니 스프린트와 백로그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스프린트는 앞서 애자일을 설명하며 말씀드린 일정 주기의 테스트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 방법론 중에 그 주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주부터 4주까지의 단위의 프로젝트 개발 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로그란 이 스프린트 동이 주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백로그는 종류가 총두 개인데 스프린트 백로그, 제품 백로그가 있습니다. 제품 백로그는 그 개발해야 하는 제품에 대해서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그 업무를 분할하여 주기 동안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크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작업 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전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럼 마스터가 작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멤버들은 이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업무를 구상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스프린트는 개발 주기, 백로그는 해야 할 업무를 정리한 문서로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관리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진인데, 강의 영상에 참고하기에는 조금 깜찍한 사진인 듯하여 한양대학교 석사 논문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이 참고 자료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 효과 그리고 개선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이 PPT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논문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저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이후 강의 영상 시청 후에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 논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 책임자가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요구 사항에는 만들어야 하는 제품, 제품의 목표,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책임자는 이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작업 과정, 그리고 작업 과정의 우선순위를 대강 정하여 제품 백로그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제품 백로그를 스크림 팀에 전달합니다. 이 스크림 팀은 이 제품 백로그를 바탕으로 기간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스프린트, 그리고 각 스프린트의 주기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며 스프린트 백로그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 스프린트 백로그에는 몇 차례의 스프린트, 그리고 스프린트의 주기는 몇인지, 그리고 각각의 스프린트에서 해야 하는 작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세세하게 정리합니다. 또한 과정에서 우선순위 또한 정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스프린트 백로그를 바탕으로 스프린트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스프린트를 진행하며 이 개발팀들은 매일매일 스크럼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1일 스크럼 이후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마무리할 것이고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가, 이런 회의를 매일매일 진행하여 스크럼 마스터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1단위 스크럼 미팅 등을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스프린트가 끝난다면 스프린트 리뷰를 진행합니다. 어떤 걸 완료했고 어떤 게 모자른지, 그리고 완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스크럼 마스터, 제품 책임자를 거쳐 이해 관계자에게 내용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제품 책임자가 다시 스크럼 팀으로 넘겨줌으로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린트 리뷰와 더불어 스프린트 회고가 진행됩니다. 스프린트 회고란 스프린트를 검사하고 스크럼 팀의 개발 문화 개선을 위해 진행되는데요. 스프린트 리뷰랑 스프린트 회고랑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스프린트 리뷰는 제품 개선을 위한 회의입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이 아쉬웠다, 이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등의 내용을 리뷰해서 회의하고, 회고에서는 이 스크럼을 진행하면서 개발자의 이러한 모습이 아쉬웠다, 전달이 너무 느리다, 이런 등의 개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리뷰는 제품을 위해, 회고는 팀을 위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오너가 이해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제품 백로그를 제작합니다. 이 제작한 제품 백로그를 스크럼 팀에 전달하여 스크럼 팀은 세세한 스프린트 백로그를 제작하고 스프린트 기간을 정합니다. 이 정해진 스프린트 기간 동안 1일 단위 회의를 거치면서 열심히 개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린트 기간이 끝났다면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작업 결과를 제시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 제시받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백로그를 제작하는,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이스 스크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스크럼은 애자일 방법론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툴이며, 오픈소스로 개발되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보이듯이 애자일 방법론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스크럼뿐만 아니라 칸반, 데브옵스 등 다양한 방법론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중 스크럼에 가장 치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 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픈소스 애자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이스 스크럼의 특징으로는 스크럼에 추가적인 개념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전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인데요, 이 과정에서 스프린트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스프린트 여러 개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제품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스 스크럼 툴은 여러 개의 스프린트를 담은 하나의 릴리즈 개념을 추가합니다. 릴리즈는 스프린트 백로그에 할당된 작업 항목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스프린트라고 적어두었는데요, 그냥 여러 개의 스프린트가 모여 하나의 릴리즈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스 스크럼을 진행하시다가 릴리즈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다, 너무 크지 않은 프로젝트다라고 이해되신다면 스프린트 기간과 릴리즈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아이스 스크럼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 그러니까 개발 주기를 말하는데요, 이 개발 주기 중에는 할 일도 적혀 있을 것이고, 이할 일에 대한 세부 사항 몇 개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아이스 스크럼은 이러한 할 일들에 대하여 스토리, 할 일들이 뭉치면 스토리, 그리고 할 일들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태스크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한 필요한 기능 전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이 뭉쳐서 스프린트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발자들은 아이스 스크럼 앱을 통하여 스프린트에 스토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제안이 승낙될지 승낙되지 않을지는 스크럼 마스터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크럼 마스터가 이 스토리를 억셉트했다면 그제서야 개발자들은 태스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자가 스프린트에 스토리를 제안한다면 아이스 스크럼 앱에서는 샌드박스라는 칸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이 스크럼 마스터가 이 제안된 스토리, 결과적으로 샌드박스에 있는 스토리에 대하여 억셉트를 한다면 백로그로 이동합니다. 샌드박스와 백로그스로 이동한다는 내용은 어색할 수 있지만 이후 설명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개발자들은 스프린트에 스토리를 제안할 수 있고 제안했다면 그 제안에 대하여 스크럼 마스터가 억셉트를 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릴리즈가 있고 하나의 릴리즈마다 여러 개의 스프린트가 있으며 스프린트를 구성하는 백로그 속에는 스토리와 태스크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스크럼 개념에서 릴리즈 개념이 새로 추가되었고 백로그를 이루는 할 일들에 대해서 스토리와 태스크로 단어를 만들어 주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스 스크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스크럼 페이지를 접속해 주시고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스 스크럼이 한국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쳐주셔야지 조금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실 것이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셨다면 이러한 창이 뜨게 됩니다. 크리에이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에 프로젝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왔다면 프로젝트 네임, 그리고 프로덕트 골, 그리고 키 등을 차례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인 제 과목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영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러분들은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에 맞게 이름 지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앤 프로덕트 프로젝트 멤버스를 통하여 멤버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혼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멤버를 추가하는 과정은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Define Your Practice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스 스크럼은 한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영상을 통하여 이 앱에 관심이 생기시다면 찾아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Disable Estimation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럼에서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체크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이루는 항목들에 대하여 체크할 수 있는데요. 스토리를 완료했다면 스토리에 해당되어 있는 태스크들을 전부 완료 처리하는 기능, 그리고 스프린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스토리에 태스크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능, 태스크를 시작한 멤버에게 해당 태스크가 할당되는, 그러니까 그 태스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 그리고 태스크 보드에 스프린트 목표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 긴급 작업 활성 기능입니다. 긴급 작업이란 그 개발팀 모두에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때 설정하는 긴급 작업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라고 쓰여 있는데요. 우선순위의 단위를 피보나치로 표현할 건가를 묻는 것입니다. 1, 2, 3, 4, 5, 6, 7, 8도 있겠고 더 많은 다양한 단위가 있지만 피보나치 수를 대부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피보나치로 해보았고 그리고 모든 스토리를 완료했을 때 피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이스 스크럼에.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를 완료했을 때 아이스 스크럼의 항목 중에 하나인 피처를 완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스크를 생성한 멤버에게 해당 태스크를 할당, 묶을 것인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태스크를 게시할지 말지, 그리고 긴급 작업 개수의 제한을 설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외국의 개발팀들은 어떻게 사용하나 많이 찾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는 걸로 보았습니다. 일단 피보나치를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6가지 정도 체크를 하는 걸로 찾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완료했다면 계획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도 설정하고 스프린트 기간도 여러분께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 기간은 보통 2주로 많이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2주로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했다면 아이스 스크럼 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아이스크럼 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이라고 써있는 프로젝트 명이 보이실 거고요. 왼쪽 상단에 그리고 대시보드, 백로그스, 플래닝, 태스크보드 등이 보이실 것입니다. 먼저 대시보드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그리고 가장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백로그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등등을 통해 할 일이 관리되는 곳인데요. 이 백로그를 통하여 할 일을 제안하고 스크럼 마스터가 억셉트하고 이러한 과정 등이 백로그스에서 진행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래닝이란 이 백로그스를 통해 제안된 그리고 해야 하는 업무들이 스프린트를 통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항목들을 정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 과정을 거치신다면 스프린트 1에 기간이 쓰여있을 것이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들이 쭉 써있을 것입니다. 태스크보드란 그 업무들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그리고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피처는 이러한 항목들을 약간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곳인데요. 유료를 통해야만 조금 활성화되는 점이 있어서 저는 따로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스크럼을 통하여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 스프린트, 그리고 마지막에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는 그 흐름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한 흐름을 위해선 먼저 스토리를 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 스토리를 눌러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name을 작성해서 한번 해보았고요. state는 suggested, 그리고 suggested를 할지 안 할지를 고를 수 있는데 suggested를 안 한다면 그냥 개인에게만 보이고 suggested를 한다면 스크럼 마스터가 이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위해서 suggested로 놨고요. 생성한다면 이렇게 샌드박스에 스토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눌러본다면 우측 중앙 상단 쪽에 suggested, accepted 등등으로 이렇게 쭉쭉 이루어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느 단계에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name, 그리고 뭐 type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스토리를 한번 mark as accepted, 스크럼 마스터 기능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accepted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accept를 한다면 백로그로 이동하게 됩니다. 백로그로 이동하게 된다면 effort, 작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고요.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듯이 피보나치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1부터 34까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34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백로그로 이동되어져 있는 accepted 된 스토리를 스프린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프린트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플랜을 눌러서 어떠한 계획을 실행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저는 스토리를 추가하였고 이렇게 스토리가 추가되어진 스프린트는 Activate the Sprint에서 스프린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스프린트가 활성화되었고 이 스프린트를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First Story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프린트까지 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만 스토리에 해당하는 태스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태스크 그리고 Remaining Time, Description이 써있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태스크의 이름, Remaining Time에 이 태스크를 며칠 동안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아래에다가 세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First Task, To Do 1, To 5, 5일 동안 해야 한다. 5일에 남은 시간이 있다라고 설정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스토리를 추가하고 이 추가된 스토리를 스크럼 마스터가 억셉트하고 억셉티드 된 스토리를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등록하고 이 우선순위가 등록되어진 스토리를 스프린트에 추가한 후 태스크를 추가한다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현재 수강 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입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서 OBS 스튜디오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PPT를 만들어야 하며 영상을 촬영해야 하고 Git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며 그 해당하는 설명을 위해서 readme.md라는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고 작성해보았고요. 해당하는 이폴트는 제가 현재 급한 순서대로 작성해보았습니다. 백로그스에 현재 이폴트까지 등록되어진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플래닝에 들어가 스프린트에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당되어진 스토리들이 현재 플래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플래닝 그리고 안에 있는 스프린트 안에 스토리를 누르면 해당하는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해당하는 태스크를 한번 추가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항목의 Make Video 항목을 예로 들어보자면 Make Video라는 스토리 안에는 Talk Loud 그리고 Good Voice라는 태스크가 두개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Make Video라는 스토리 이름이 있고 이 스토리의 Effort 우선순위는 13이다. 그리고 이 Make Video 스토리에 해당하는 태스크는 Talk Loud, Good Voice 두 개가 있으며 Talk Loud의 남은 시간은 5일, Good Voice의 남은 시간은 11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마쳤다면 대시보드를 통해 인디케이터 지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지표 외에도 시각화되어져 있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능이 아이스크럼 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생기셨다면 추가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자일 방법론, 스크럼 프레임워크, 아이스 스크럼 툴 등의 개념 그리고 사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에서 발음이 조금 이상하게 굴려질 때도 있었고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조금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루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